자, 게임 계속 해볼까요? 예, 여러분 직접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예. 자, 여기 지금 까불고 있는 친구는 누군가요? 이 애플인데요. 이 애플은 누구 밑에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트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플레이트라고 쓰고, 한칸 띄우고, 애플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플레이트 밑에 있는 모든 애플인데, 플레이트 밑에 있는 애플은 얘뿐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힌트를 보면은 힌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자, child selector라고 되어 있고 자, select direct child of an element 즉 element의 직계 자식을 select 한다. 그때는 꺽쇠를 씁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이 plate하고 꺽쇠를 쓰게 되면 요건 이제 어떤 뜻을 갖게 되냐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애플 중에 플레이트 바로 밑에 있는 애플만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되게 웃기죠. 좀 어이없죠? 예, 너무 재밌는 게임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오렌지. 그래서 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이 오렌지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오렌지라고 하시면 자, 여기서 오렌지하고 퍼스트 차일드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는 이제 수도 클래스 셀렉터죠. 그리고 얘는 오렌지 뒤에 붙어 있으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오렌지. 자, 근데 여기서 플레이트 밑에 있는 오렌지라고 해주면 좀더 명확해지겠죠. 여기서 플레이트 이렇게 하게 되면 플레이트 밑에 있는 오렌지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란 뜻입니다. 플레이트가 있건 없건 뭐 같은 결과를 만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 그리고 이번에 only child라는 게 나왔는데요. 자, only child는 어떤 엘리먼트가 자기 혼자 단독으로 누군가의 자식인 경우를 선택하는 엘리먼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모든 엘리먼트 중에 only child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된 거냐면 자, 여기에 있는 요두 친구는 누군가의 자식이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자식이긴 자식인데 보시는 것처럼 형제가 또 있습니다. 자매가 또 있습니다. 그럼 얘는 아닌 거예요. 여기 있는 오렌지 같은 경우는 only child가 아닌 거예요. 이 sibling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pickle과 apple은 자기 혼자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only child인 겁니다. 자, 이런 특수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어렵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last child라는 걸 해볼 건데요. 자, last child라는 것은 어떤 엘리먼트를 선택할 때그 엘리먼트가 일단은 가장 제일 뒤에 있는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서 테이블 이거죠. 예, 이 테이블 밑에 있는 바로 직계로 있는 이 태그들 중에서 엘리먼트들 중에서 last child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요 테이블의 가장 끝에 있는 pickle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또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거 지워버리고 pickle 하고 이렇게 하면 이때도 역시 여기 있는 pickle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플레이트 위쪽에 플레이트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플레이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plate라고 하면 선택이 안 돼요. 요건 어떤 상황이냐면 물론 여기 있는 플레이트는 가장 마지막에 있긴 하지만 이 플레이트의 부모인 테이블 밑에 있는
여러 엘리먼트들 중에서 마지막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플레이트여야 됩니다. 근데 이 플레이트 뒤에는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선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그 여기에 있는 요 애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샵 펜시 밑에 있는 애플 중에 라스트 차일드 라고 하면 얘가 선택이 되겠죠. 뭐 모범답안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직계 중에 pickle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last child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개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제가 뭐 틀렸나요? 저는 항상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설명하는 게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너무 조심하면 강의를 못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너그럽게 제가 틀린 점이 생기면 여러분이 저한테 조언해 주시면 우리는 이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공유하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그거는 일단은 둘 다 부르르 떨렸는데 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다른 방법을 보면은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스몰이고 여기 있는 이 피클도 스몰입니다. 그리고 얘는 요 위에 있는 펜시 밑에 있는 스몰인데 얘는 첫 번째 엘리먼트이기도 하고 마지막 엘리먼트이기도 하죠. 여기 있는 얘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테이블에 마지막 엘리먼트네요. 그럼 저는 small이라고 하고 last child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됐네요.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거는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수열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었죠? 뭐 2n plus 1 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예. 이런 거 쓸 일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냥 우리 재미삼아서 좀 배워봅시다. 지금부터는 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나열형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이 정신이 혼미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의 뇌가 흥분하는 게 아니라 뇌가 혹사당하기 시작하는 지점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오면 그러면 혹사당한다 싶으면 넘어가세요.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뭐가 있는지만 슬쩍 보고 이렇게 열어보면 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걸 할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나머지 하세요. 나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린 하던 건 해야죠. 자, 이거는 뭐냐면 nth child라고 하는 거는 자, 제가 여기에서 플레이트 중에서 얘는 지금 몇 번째인가요? 1, 2, 3번째잖아요. nth child라고 하고 여기다가 3이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뭐냐면 세 번째 child란 뜻입니다. 자, 여기 까불고 있는 이 친구를 없애고 싶으면 우리는 테이블 밑에 직계 중에서 nth child 2라고 해도 되죠. 근데 요거는 뭐 의도하는 답이 아니란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nth last child라는 요걸 꼭 쓰란 뜻인 것 같습니다. 그걸 안 썼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여기 있는 nth last child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this is like nth chi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nth child와 똑같은데, 비슷한데 but counting 숫자를 세긴 세는데 어디서부터? from the back입니다. 즉, 뒤에서부터 센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세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벤또는 1, 2, 3, 4니까 자, 제가 여기서 nth last child라고 하고 요거를 4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해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야기를 또 계속해보죠.